승리밖에 난 몰라. 심수봉 선생님의 사랑밖에 난 몰라를 제가 선배님이 부는 거를 사실 그 무대를 제일 인상 깊게 봤거든요. 맞구나. 네. 아, 저 심수봉 네. 선생님 따라하셨을 때. 나 봤어. 분장했잖아요, 분장. 맞아, 진짜 똑같이 생기셨어. 그때 그럼 자료 화면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세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같아? 아, 똑같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뛰어넘겠다고요? 네, 저는 어려운데. 스타일대로 오케이. 네, 잘 불러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결. 리스트로 7위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먼저 정설 무대 준비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100점 맞아, 100점. 팀을 살려내야 돼요. 네. 총점으로 가면 우리 승부 있어. 왜냐면 그러니까요. 고득점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맞아요. 자, 정설의 무대. 사랑밖에 난 몰라. 음악 주세요. 화이팅! 가자! 화이팅! 정설 화이팅! 아니, 꼭 색소폰이 끝나면 부셔. 네, 끝났습니다. 아니, 끝났어요. 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목소리가 너무 좋아.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좋아! 너무 잘한다! 목소리 너무 예쁘다! 의심이 버려진 날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은 당신을 깨지 말아요. 내 고막 녹았어. 이날은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하나 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 너무 좋아. 아, 잘하는데? 잘했다, 잘했다. 자, 정설 침착하게 잘했어요. 자, 마지막 정설 운명에 맡깁니다. 마지막 정설 정설! 정설! 청순은 과연 제발 100점만 아니어라. 청순은 과연 제발. 어! 야, 살짝의 긴장감. 잘했어. 네, 살짝의 긴장감.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아요.